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해와 달이 된 온누이예요.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온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옆 마을에 떡을 팔러 갔다가 다 팔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커다랗고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어머니 앞에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팔다가 남은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어머니 앞에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팔다가 남은 마지막 떡을 호랑이에게 줬어요. 호랑이는 떡을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까지 잡아먹었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도 잡아먹기 위해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오누이는 집에서 어머니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집 앞에 도착해서 외쳤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좀 열어다오.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오누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어서 그렇단다. 그러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의 고운 손 대신 거친 호랑이 손이었어요. 놀란 오누이는 뒷문으로 불이 나게 도망쳤어요. 오누이는 뒤뜰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찾지 못하다가 우물에 비친 오누이를 발견했어요. 호랑이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거기는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가 말했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갔지. 부엌으로 가서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온 호랑이는 나무를 올라가려고 했지만 자꾸 미끄러졌어요. 그 모습을 본 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멍청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쉬운 것을. 놀란 동생이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그 말을 이미 들어버린 호랑이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으며 올라왔어요. 오누이는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구해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게 아니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져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동생이 달님이 되고 오빠가 햇님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어두운 밤을 무서워해서 하느님께 부탁해 오빠가 대신 달님이 되고 동생은 햇님이 되었어요.